45번. 그림과 같이 매우 큰두 저수지 사이에 터빈이 설치되어 있다 그랬어요. 터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동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물이 흐르는 유량 50m³/min 시고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가 5m다 그랬어요. 터빈의 작동 효율은 90%다. 터빈에서 얻을 수 있는 동력은 약몇 킬로와트냐 그랬어요. 동력을 계산하라. 실제 동력 구하라는 거죠. 실제 동력 구하라. 그러면은 터빈 효율은요. 터빈 효율은 이론 동력분의 이런 동력분의 실제 동력으로 구하는 거죠. 이런 동력분의 실제 동력으로 구하니까 실제 동력은 T가 아니라 효율 이타. 실제 동력은 효율 곱하기 이론 동력 이렇게 써 들어갑니다. 효율 곱하기 이론 동력은 감마 QHL로 들어가야죠. HL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이 0.9 곱하기 유량은 물이죠. 9800 들어갑니다. 9800 곱하기 유량은 50m³/min입니다. 나누기 60 세크로 고치고요. HL이 5m가 되겠죠. 곱하기 12-3승 해줍니다. 와트로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12-3승해서 계산해주면 킬로와트로 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킬로와트로 계산을 해주면 그림에서 보면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 실량정이 지금 30m거든요. 지금 이렇게 30m가 주어졌어요. 이게 이제 유연학차예요. 터빈의 유연학차가 됩니다. 터빈의 유연학차. 터빈의 유연학차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빠뜨렸네. 빠뜨렸어. 유연학차가 되기 때문에 터빈의 이론 동력 계산할 때이 터빈의 이론 낙차 HT, HT 마이너스 손실수도 HL로 빼줘야지 돼. 빼줘야 돼. 예. 자, 그러니까 곱하기 30m 마이너스 5m 빼줘야 됩니다. 곱하기 12-3승. 자, 이거 제가 빠뜨렸네. 이렇게 원래는 손실수가 안 주어지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 유연학차가 들어가야죠. 유연학차. 터빈 출력을 계산하니까. 터빈 출력을 계산하는 거니까. 감마 Q의 유연학차.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은 손실까지 고려하니까 손실을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베르네이 방정식을 세우면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손실수도 HL 고려하는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이제 HT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1단면, 2단면 이렇게 잡고 압력 대기압 무시하고 V1 정체돼 있으니까 무시하고 Z1-Z2가 3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HL 이게 이제 터빈 수도네. 터빈 수도.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터빈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여기에 터빈 수도가 들어가는 게 맞고 이렇게 터빈 수도가 들어가는 게 맞고 유연학차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말씀드린 터빈의 이론 출력이 돼요. 이론 출력.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이제 HT 구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Z1-Z2가 지금 30m고요. 여기 손실 수도를 빼서 터빈 수도 계산해서 터빈 수도 집어넣고 터빈 동력으로 이론 동력 구하고 실제 동력 계산하고.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마찰 손실이라든가 이런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터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출력은 주로 이론 출력보다 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펌프의 효율은 어떻게 돼요? 펌프 효율을 계산할 때는 이론 출력분의 실제 출력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고, 실제 출력분의 이론 출력으로 해서 구하죠. 펌프 같은 경우는. 펌프 같은 경우 역술에서 구하고 수차는 뒤집어서 구하고 이렇게 적용시키는 게 이제 맞는 거니까요. 자, 요거는 처음에 제가 좀
손실수로만 말씀드렸는데 그건 잘못 말씀드렸고 이렇게 풀어야지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론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적용시켜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183.75, 183.75에서 184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 46번. 자, 체적의 1m 3승인 물체의 무게를 물속에서 측정하였더니 4,000N이다 그랬어요. 이 물체의 비중은 얼마냐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물체가 지금 물속에 지금 잠겼다는 거예요. 물체가 잠겨 있다는 거죠. 물체가. 그러면은 물체의 무게가 누르고요. 부력이 받치죠. 부력이 받치고 있고요. 부력이 받치고 있고 물체 속에서 유체 속에서 물체의 무게 W-는 연직 상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잠겨 있을 경우 이렇게 잠겨 있을 경우에는 W는 부력 플러스 W-랑 같은 거죠. 이 물체 예, 지금 비중을 구하라 그랬어요. 물체의 비중을 구하라. 이제 물체의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 감마 W 곱하기 체적 V는 부력은 물의 비중량 곱하기 체적, 완전히 잠겼으니까 잠긴 체적이 전체 체적이 되겠죠. 플러스 W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S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S는 9.8배 곱하기 1m 3승 이퀄 9.8배 곱하기 1m 3승 플러스 4,000N 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비중 S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중을 계산해 주면 1.41이 떨어지게 돼요. 답이 4번입니다. 4번. 46번은 답이 4번입니다.